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번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에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안내를 보시고 최정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이교구 목자 부목자 안내고요. 문화장 원사님 대표기도 또 이교구 목자 특송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교성전에서는 사교구에서 안내를 보셨고 우리 김상우님 안수집사님 기도 또 삼교구 목자가 특송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안수집사님들이 안내를 보시고 김영경 집사님 대표기도 청소년부에서 특송을 준비할 것입니다. 안내 특송자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발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구약성경 592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거기까지 아멘. 아멘. 자, 내 인생의 행복법칙 둘째 날, 오늘은 빼기 순서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제거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자, 어제는 더하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 더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육적인 생명 위에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멘. 육적인 생명은 무한하지만 영적인 생명 유한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무한하고 육적인 생명은 늙고 병들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명은 늙고 병드는 일이 없는 생명이다. 육적인 생명은 죽음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음이 없고 육적인 생명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명, 거듭난 생명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가진 자, 육적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육적인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영원히 유효한 이상 어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셨는데 어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그 성실이 크고 놀라우신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것을 진리로 붙들면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누구도 그 손에서 내 손에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하셨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 그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해 주시고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빼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빼라 제거하라 없애버려라 계속해서 경계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 인생에서 빼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주님의 오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5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인가? 18장 5절에 보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앞으로도 뒤에도 그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계실까? 그 비결을 보겠습니다. 비결. 자,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게? 정직하게. 아,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구나. 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아하, 의지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구나.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할렐루야. 연합하여. 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따라합시다. 제거하며 깨트리며 찍으며 부수고. 깨트리고 제거하고 부수고 찍고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어하는 것들,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 덩어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17장 17장 35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른 신은 절대로 안 된다. 우상은 절대로 안 된다. 경외해도 안 되고 경배해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되고 제사해도 안 된다. 제사와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도 경배하라. 여호와도 경배하라. 다른 신들도 경배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도 좀 섬길 수 없겠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일체 안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끝에 말씀해 보면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도 보면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경배하라. 여호와도 경배하라. 물질을 섬겨도 좋고 명예도 섬겨도 좋고 권력도 섬겨도 좋으니 하나님도 좀 끼워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4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왜?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 물질도 필요한데 명예도 필요한데 권력도 필요한데 지식도 필요한데 이성도 필요한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지? 그건 너무 답답하지 않아? 너무 우리를 족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뭐냐?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할 테니까 또 우상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새벽기도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물질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왜?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이런 우상 같은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게 뭐냐? 이것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모대로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풍속입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이건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속입니다. 믿는 건 하나님만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풍속입니다. 습관입니다. 문화입니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명목상으로 섬기고 실제로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명명백백한 저들의 문화였습니다.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이게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좋은 건 다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섬기고 실제적인 도움은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벌 받을까 봐 섬기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그와 같지 않나요?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일 성수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 흠모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이 아닌가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깬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니까, 이건 풍속이니까. 지금까지 전에 있는 모든 왕들도 해왔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냐? 우상도 섬겨야지. 백성들이 원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8장 4절. 그 문화라고 생각했던 18장 4절.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목사님도 이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건 내가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문화입니다. 풍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도 내가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의 풍속 속에서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건 뭐냐?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여 그것을 부셔버렸다. 예, 특별히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뭐죠?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백성들을 살려줄 테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 다치고 병든 자들이 다 치료되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놋뱀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놋뱀이 있는 거예요. 왜?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 아니야. 우상이 아니야.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우상이지. 이건 우리의 은혜의 상징이잖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 놋뱀이잖아. 이걸 우상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그것에 지금까지도 분향하고 있더라. 분향하고 있더라.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그것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면 그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모세의 놋뱀까지 부셔버립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주일날 한 번 더 모이는 걸 새벽에 한 번 더 모이고 저녁에도 한 번 더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중보기도 모이고 자꾸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아무리 더해가도 뺄 것을 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다. 그전에는 아하스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 우상 좀 섬긴다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야. 문화야. 그건 풍속이야. 그건 습관이야. 그건 삶의 방식이야. 그건 우리의 습관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우상이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 오늘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을 때보다 그것을 얻었을 때 더 기뻐하더라.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었을 때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보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할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의 강도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얻었다 했을 때 그것이 더 기쁘면 미안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을 까먹었구나. 아, 안타깝다. 내가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이 뜨거웠었는데 언젠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식어버렸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강도보다 내가 다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는 강도가 더 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얻었을 때보다 다른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더 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다른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이 더 크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걸 붙드는 것이 내 인생에는 어쩌면 더 유익할지도 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내려놓지 이것만은 못 내려놔. 내가 신앙은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 내가 죽으면 죽지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 참 지나가는 얘기지만 선거철이 되면 여당 야당 지지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갈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야당 지지자들이 여당 후보를 욕하면 발끈해요. 교회에서 싸워요. 여당 지지자가 야당 후보를 욕하면 발끈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욕먹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발끈하시느냐? 어디에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고 발끈하시느냐? 하시겠죠 뭐. 하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견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나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당신이 왜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욕하느냐? 싸워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건 남들도 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 예수 믿는다고 못하면 좀 억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목사님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한번 인생 사는데 해봐야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갈등이 있어요. 늘 갈등. 왜?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기도 하고 이것도 벗어버리지 못하겠고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해요. 히스기야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우상도 경배하는 문화에서 히스기야가 훌륭한 건 뭐냐? 과감하게 떨쳐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산당들을 부수고 깨트리고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든 신앙의 상징 노뱀도 그것이 지금 우상화되어 있다면 그것도 쳐부셔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뭐냐?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그리고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를 막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들어왔을 때 레닌의 동상을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었을 때 모택동의 동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대, 믿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면 옛 과거에 섬겼던 것들은 빼버려야 됩니다. 신앙에는 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서 떨쳐버려요.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다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여전히 문화라는 이유로, 습관이라는 이유로, 풍속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빼기 문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우리의 육적인 생명에 영적인 생명이 더하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상을 빼지 않으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없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 성전 식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세교 성전에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 법칙 두 번째,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과 마음에서 빼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두 조인이 살아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맨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것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알아가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으로 하나님